주일 1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만나교회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현 목사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 집회 일정 중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시작하는 이 시리즈의 첫 시작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 사귐의 노래 사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광고도 들으시고 오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오늘부터 오늘을 포함하면 13주 동안 우리 시편 묵상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요.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싸움으로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시편인데 예배팀에서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시편 소망의 삶으로 우리 한번 변해보자라는 그 타이틀로 예배가 진행이 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단위에 설 때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섰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풀어가실 시편 묵상의 그 일들을 준비하고 또 시편의 개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자리에 딱 섰는데 문득 떠오른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흥하시고 내가 쇠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못할수록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 마음처럼 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데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노래들의 모음인데요. 이 노래와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기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그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노래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처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도 흔치 않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끼리 저녁 모임을 가질 경우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의례 2차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을 찾아 목청껏 노래를 불러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교포들도 각종 모임에서 노래를 빼놓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면서 기사가 쭉쭉쭉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시대의 문화적인 흐름들, 우리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TV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방송을 많이 다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단연 가장 많은 빈도수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음식과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들이죠. 우리 심심치 않게 TV를 틀면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 그냥 요리하는 법 정도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죠. 맛집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걸 만들고 일반인들도 만들고 연예인들도 만들고 심지어 연예인들이 외국에 가서 식당을 차리는 그런 내용들도 나올 정도로 음식과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많은 프로그램이 뭐냐면 바로 노래와 음악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일반인들 오디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큰 붐을 일으키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는 기존 가수들도 마치 오디션을 보듯이 막 이렇게 노래 자랑을 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또 유명한 가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마치 무명 가수들처럼 길거리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노래와 관련된 방송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최장수 프로그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이 얼마나 오래됐냐면 첫 방송이 1980년 11월 9일에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벌써 40년 이상을 방송을 하고 이 시간에 여기에 전국 노래자랑보다 어린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이고 뭐 가요 무대 같은 프로그램도 1985년부터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최근에만의 일이 아니다. 각종 고대 역사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되는데 중국 길림성에 몰려있는 그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니까 거문고나 피리를 연주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신라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그런 것들을 봐도 악기 모양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형들이나 이런 토기들이 발견이 되어지고요. 옛 중국 문헌에도 우리 민족의 원류인 동이족이 음악에 뛰어났다는 기록이 자주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쯤 되면 노래나 춤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기사가 끝나죠. 우리나라 분들, 우리 민족 정말 노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방송을 보면 일반인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작은 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오늘도 참 멋진 연주를 해줬는데 19살이죠. 제가 기타를 친 시간이 19년보단 더한데 저는 기타를 그만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치는데 아무튼 이 작은 나라에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도 꽤나 음악을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요 이 노래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고요. 창세기 4장에 이 가인의 그 족보들이 나오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미 창세기 4장 에서부터 악기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쁜 일과 또 슬픈 일에 춤추고 노래하는 일을 굉장히 즐겨했던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민족의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세페르 테일림이라고 하는데요, 찬양들의 책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제 매주 타이틀을 보시겠지만 시편이라고 하는 그 영어는 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 푸살모이에서 유래된 단어고요. 이 푸살모이는 악기들의 반주에 따라 불려지는 시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시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들, 하나님을 향한 음악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고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가장 긴 책이 바로 시편이죠.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시편을 작곡한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누구지 그것을 알고 있으면 묵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연 시편의 저자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만든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총 73편의 노래를 작곡했는데요, 시편 150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다윗의 시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배와 찬양 사역을 인도했던 제사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12편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노래하는 레위인 그룹이었던 고라 자손의 시편이 10편 정도 시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솔로몬도 2편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솔로몬의 시편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노래 1,005편을 작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5편의 노래들 중에서 시편 150편에 수록된 것은 2편에 해당되는 것이죠. 모세도 한 편의 시편을 이제 시편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헤만과 에단이라고 하는 지혜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교훈을 노래에 담아서 고백했는데 그것도 각각 한 편씩 우리가 읽는 시편 150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시편이 총 50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150편 중에서 이제 저자들의 구분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제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지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을 묵상하시고 또 매주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그 시편에 해당되는 표제를 보시면 좋아요. 이제 성경을 펴보시면 각 시편에 모든 시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편 위에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편 위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읽게 되면 아, 이 시편 3편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는 과정장에 있었던 감정 가운데 그런 고민 가운데에 이 시편을 적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듯 시편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시리즈를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 시편이 담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뼈대를 좀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제 시편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때나 또 시편의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하시거나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주제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시편은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안에는요 이렇게 개인적인 감사를 고백하는 노래들도 있고요, 공동체적인 감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민족적인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편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의 첫 번째 큰 주제는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찬양입니다. 이쯤 되니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감사와 찬양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찬양은요 감사보다는 그 개념이 조금 더 큽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 때,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 때,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마땅한 고백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죠. 근데 찬양은 그것보다는 개념이 훨씬 커요.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됐을 때 생기는 감격의 표현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하였을 때 그것을 시편의 저자들은 노래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이 찬양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시편 18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사울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그게 듣게 되었을 때, 모든 그 위협이 사라졌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10여 년의 이 광야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나온 시간 동안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지금 느끼며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시편 안에는 많은 찬양의 시들이 당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편 안에는요 제의적인 노래들, 그러니까 어떤 예배나 의식을 위한 노래들이 담겨져 있는데, 왕이나 제사장이 즉위할 때 불려지는 노래들도 있고요, 특별히 순례자의 노래라고 해서 어떤 예배,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들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에 이르는 15편의 시편의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엔 그냥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 불렀던 노래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서 그때 가서 배우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솔로몬 성전의 모형이 이렇게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저 성전 계단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모형이었기 때문에 되게 조그맣는데요, 찬찬히 세보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 계단의 숫자가 15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편이 몇 편이었다고요? 15편이었습니다. 즉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시편 한 편씩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하러 갈 때 이미 15개의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야 해요. 주님을 향한 정성과 수고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형태로 우리의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도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기 전에 찬양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이 시편의 이 신학과 신앙을 마음에 품으신다면 이제 이 찬양하는 시간을 더욱더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정성과 수고를 들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한 곡 한 곡을 진심으로 고백하시면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의적인 노래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혜와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서 작곡된 노래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지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런 교훈을 알려주는 시편들 그리고 시편 119편과도 같이 여호와의 율법의 의미와 어떤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들이 지혜와 교훈의 시가 되어지죠. 지금까지 열거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지혜를 알려주는 이런 노래들이 시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시편에 49개의 시편, 전체 시편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49편의 시편은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애통함의 노래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겁고 예배하는 노래들 뿐만 아니라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던 노래가 49편이나 전체 시편의 3분의 1이 그런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세부 주제를 보면 슬픔을 토로하는 노래들이 그 시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다윗의 노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올려드리는 노래를 부르죠. 시편 42편의 저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님 하면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들의 노래였죠. 또한 이 탄원시에는요 청원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외침들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사실 이따가 우리 설교 말미에 나누게 되겠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이 단순히 예배 때 부르려고 노래하고 만든 그런 노래들만 종교적인 노래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도 시편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영성이죠. 다윗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시편 7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도 시편이고 노래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또 이 탄원시 애통하는 노래에는요 회개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부르짖었던 노래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질책하시죠. 그때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으며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주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죠. 근데 또 정말 중요한 이 탄원시 애통하는 노래에 포함되는 주제가 뭐냐면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노래했던 노래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안 계시니까 제가 마음껏 편하게 얘기하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 이게 목사님과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좀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이게 좋으신지 싫으신지 이게 좀 화가 나는 일인지 하는지 좀 알면 사역을 함께 만들어가기가 좋을 텐데 목사님이 이렇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는 팀 중에 목회 지원실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이제 설교 사역을 돕고 또 특별히 외부 집회나 이렇게 외부 일정이 있으실 때 운전도 돕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팀인데요. 그 목회 지원실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다루게 됐어요. 우리가 목사님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참 사역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지 않냐. 목사님 화도 잘 안 내시고 뭐 이게 좋은지 싫은지 불편한지 이렇게 내색을 잘 안 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한 사역자 얘기하네요. 자기는 방법을 알고 있대요. 이 목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우리가 다 궁금했죠. 그 노하우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의 이제 지나온 삶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때였냐면 딱 목사님께서 TD를 마치시고 TD 사역을 마치고 어떤 교회의 장례 예배의 어떤 순서를 맡으셔서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운전을 맡은 사역자가 그 목사님의 다음 일정에 대해서 전달을 못 받고 그냥 이제 목사님을 모시러 간 거죠. 근데 목사님은 딱 차에 타셔서 이제 교회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사역자가 그 이후의 일정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역자 굉장히 억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일정을 몰랐고 더욱이 교회로 가지는데 그 교회가 어디 교회겠냐, 우리 교회 아니냐, 나한테 딴 교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자신 있게 만나 교회를 향해서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출발 때부터 이렇게 좀 그랬으면 담임 목사님이 아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목사님이 좀 피곤하셨는지 주무셨나 봐요. 이제 거의 교회에 다 도착할 즈음에 눈을 뜨시고 펼쳐지는 풍경이 성남 톨게이트 지음이 되니까 운전하고 있는 사역자에게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지?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때 이 사역자의 등골이 오싹했대요. 난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나는 교회로 가고 있는데 난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만나 교회 가고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이제 너무 이제 일정이 막 이제 꼬이니까 당황하고 황당하시고 좀 화도 나시고 그랬겠죠. 그때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화가 날 만한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찬송을 부르시더래요. 찬송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자기가 알았대요. 아, 목사님이 화가 나면 찬송을 역추적해보니까 뭔가 불편하고 힘드셨을 때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다들 막 지나온 생각들을 막 해보면서 저도 담임 목사님 제 앞에서 찬송을 부르시더니 꽤나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거나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찬송을 흥얼거리신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 화가 나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 엄마 정말 젠틀하게 그죠? 그 분노와 화를 찬송함으로 이렇게 해결하시나 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분노와 억울함의 표현은 그렇게 젠틀하지 않아요. 다윗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분노와 억울함을 단순히 이렇게 해결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 시편의 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분량이 길지만 그 감정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시편 109편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나는 잘해주고 나는 선의를 베풀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억울함들을 고백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와, 총 19가지의 저주를 하나님 앞에 퍼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디 이렇게 잡지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어디 소설책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거룩한 책에, 하나님의 책에 이 무시무시한 저주가 19가지나 토해내죠. 20편, 109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뭔가 저주와 분노를 고백하는 노래가 12편이나 돼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지? 바로 이 포인트가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 시편의 영성입니다. 지금 제가 열고 간 많은 시편들은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토해냅니다. 감사할 땐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눈물과 애통과 회개와 심지어 복수심과 저주까지도 다 쏟아내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솔직함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할 이 시편의 영성은 무엇이냐? 이 시편이라고 하는 시가 그저 좋을 때, 그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올리는 노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여주는 이 극심한 분노와 저주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솔직한 감정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영성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솔직하게 토해낼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한테나 내 속 얘기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정말 친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토해내지 않습니까?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정말 막 누구 미운 얘기까지도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죠. 지금 이 시편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대상, 절대자가 아니라 나의 고민과 아픔과 이 눈물까지도 다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4주 동안 우리 새벽 6시 반에 있는 아침 묵상 기도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한 1서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 다 사귐의 언어들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가 주님과 사귄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왜 편지를 쓰고 있냐면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도 보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사귀며 살아왔는데 이제 늙은 나이가 되어서 믿음의 후배들을 보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도대체 그 사귐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다 껍데기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너희 안에 함께 있게 하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같은 맥락에서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뭔가요?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교제와 친밀함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누군가 하나 되었다고 할 때는 그 안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안에 거짓이 있고 계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 된 것이 아니죠.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거래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는 자기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가리고 불리한 조건 같은 것들은 숨겨둔 채 협상을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을 아시고 나는 주님 안에, 나는 주님께로 들어가 서로 교제하며 대화하며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거기에는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솔직함과 정직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지 못한다면 나의 깊은 곳에 있는 분노와 저주의 마음까지도 아, 하나님 이런 거 말하면 싫어하시겠지? 이런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과 깊은 하나됨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 이 하나됨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특별히 연애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봐요. 물론 저도 그렇게 연애를 했지만 연애하는 청년들 보면 하루 종일 만나서 데이트합니다. 하루 종일 만나서 헤어지면서 막 서로 막 아쉬워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봤으면서요. 그죠? 돌아오면 돌아오자마자 아, 오자마자 보고 싶어 이렇게 카톡하고요. 씻고 난 다음에 또 계속 뭐 밤새도록 통화합니다. 왜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점점 그런 것도 뜸해집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에
정말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 같은 다윗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편지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과 찬양과 믿음을 막 고백하는, 하나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짱이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보고 싶다고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딱 소원 하나 있는데 그것을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느껴지세요? 이게 주님을 향한 이 사모함. 주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왔는데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연애하는 그 청년들처럼 이 다윗은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 하나님 앞에 그 깊은 분노와 저주까지도 정말로 연인에게 이야기하듯이, 정말 친밀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다 쏟아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하는 사역을 담당했던 고라 자손도요, 시편 84편에 이렇게 노래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사귐의 노래, 사귐의 기도로 잡은 거예요. 이 사귐이 시편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시편의 주제들을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노래들은 중에는요, 150편 안에는요, 삶이 괜찮았을 때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감사의 시, 찬양의 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제사하며 올라갈 때의 시, 이런 건 삶이 괜찮을 때 불렀던 노래들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괜찮을 때,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3분의 1은 어떤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탄원시, 애통하는 시, 억울할 때, 분노에 쌓일 때, 정말 힘들 때 부르짖었던 노래들도 3분의 1이나 들어가 있어요. 삶이 괜찮지 않았을 때 부르는 노래, 삶이 망가졌을 때 부르는 노래와 기도가 3분의 1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변화산 주제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었습니까? 저희 청년부에서는 항상 변화산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또 주제를 잘 생각하고 각인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소박하게 준비해요. 이번에는 우리가 또 깨진 그릇이 또 하나 되는 것도 그런 비유들도 있고 해서 한번 퍼즐을 맞추는 거를 한번 우리 만청에서 해보자. 그래서 변화산 새벽에 오는 청년들이 우리 부스에서 출석 체크하고 간식 받으면서 퍼즐 한 조각씩 받아서 이렇게 퍼즐을 매일매일 우리 수백 명의 청년들이 함께 해서 우리 한번 변화산이 마치는 그날 우리 쫙 퍼즐을 만들어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쫙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쫙 가는데 토요일 새벽이 돼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여기 올라왔는데요, 여기 한 줄이 없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나요? 여기 한 줄이 퍼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준비하는 우리 운영진 목회팀 청년들에게 물어봤죠. 이거 왜 한 줄이 없냐?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이게 새벽마다 이제 분주하게 진행이 되니까 아무렇게나 게 퍼즐을 나눠주면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요일별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이 비닐봉투가 따로 있었고 월화수목이 있는데 하필 요 줄에 해당되는 봉투가 없어졌는지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됐는데도 여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도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고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게 이벤트 광고하고 우리 만청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자자작 해서 뭔가 의미적으로도 이렇게 자, 우리 기도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영상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에 한 줄이 비어도요, 보세요. 좀 이런데 비어 있으면 어떻게 좀 가려놓고 할 텐데 딱 가운데 비어 있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글씨에 괜찮지 않아도가 비어 있는 겁니다. 안 괜찮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사역자들한테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만청 예배 때 2시 반에 이거 이렇게 올릴 수 있겠냐. 근데 뭐 아무리 뭐
우리 청년부 시를 뒤져봐도 없어요. 막 이유를 찾아봐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걸 계속 안 만들어진 이걸 계속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뭐 골판지라도 사서 이렇게 채워놔야 됩니까? 비슷한 색깔로 채워야 됩니까? 아니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이제라도 이 업체 찾아가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갖고 와서 우리 사역자들 밤새도록 맞춰가지고 주일날 올려야 됩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무심히 제 마음속에 툭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아들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아멘? 괜찮지 않아 괜찮다고요? 아니, 근데 그때 또 두 번째 음성을 제 마음 건드셨어요. 니들이 일주일 내내 그렇다며, 일주일 내내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며,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갑자기 감사함이 막 올라오는데요, 제가 그날 새벽에 기도봉투에 하나님 이번 변화산을 지나면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영적인 진리를 제가 깨달았는데 제가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만약에 제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 만청이 계획했던 대로 퍼즐을 다 만들었으면 아마도 제 기억 속에는 아 어느 해인가 우리 뭐 만청 이벤트 한다고 퍼즐도 마치고 그랬지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어져 있으니까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까먹을 수가 없고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인용도 하고 평생 기억할 하나의 굵직한 간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퍼즐의 모습이 오늘 시편의 묵상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또 분명한 그 회개의 고백들은요 이렇게 채워진 퍼즐과도 같은 노래들이에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아픔을 주셨지? 왜 까닭 없이 나는 미움을 당하지? 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들은요 그렇게 없어져 버린 퍼즐 가지고도 하나님께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들이 모여서 시편 150편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다윗을 대표로 하는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에 없어져 버린 퍼즐이 너무 많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책 한 권을 보게 됐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한 시간 기도라는 책이에요. 미즈노 겐조라는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은 전신 마비 장애를 가진 일본의 기독교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11살 때요 예기치 않은 뇌성 마비를 겪게 돼 후천적으로 얻은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전신 마비가 되었고요 언어 능력마저 상실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고 그냥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아이가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있던 그 마을에 일본의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오셨고 이 겐조의 어머니와 이 미즈노 겐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뭐 학교도 가지 못하고 늘 집에 누워있는 그 미즈노 겐조에게 이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니까 알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 겐조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눈빛이 움직이는 것을 이 어머니가 느낀 거예요. 가만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아이가 눈이 조금씩 꿈쩍거리는 것들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벽지에 일본어 50음도라는 것을 붙여놓고 음 하나하나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가 표현하고 싶은 그 음이 왔을 때 눈을 깜빡이게 됐고 그 단어들을 모으니까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시가 되고 그 시가 이제 작품이 되어서 방송에도 나오고 시집으로도 발간되면서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일본인들 가운데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미즈노 겐조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시를 적습니다. 말씀이라는 시입니다. 말씀, 미즈노 겐조.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제가 이 책에서 이 시를 읽는데요. 와,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었구나.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딱 한 말씀만 주세요. 왜냐하면 제 마음 너무 작으니까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고백했던 거죠. 이 미진으로 견존하는 이 아이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완성해버릴 수 없도록 퍼즐 수십 조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에게도 그의 가정에도 그의 어머니도 이 아이를 향한 꿈과 계획이 왜 없었겠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뛰고 대학도 가고 직업도 갖고. 근데 11살 때 뜻하지 않는 뇌성마비를 겪으면서 모든 퍼즐 조각이 날아가 버렸죠. 많은 이들은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났고 그의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마음속으로라도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미즈노 겐조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기 시작할 때 그는 괜찮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괜찮다라는 노래를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시집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였어요. 밥 먹듯이 감사한 거예요. 괜찮지 않은 상황 속에서 괜찮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12편의 시편의 묵상들을 나누게 돼요. 또 우리는 일평생 시편을 묵상하고 통독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그저 시편의 저자들이 아 이렇게 고백했구나, 아,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노래했구나로 멈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그 모든 감정과 생각과 표현들이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도 눈물이 있잖아요. 우리도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통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 시편의 저자들처럼 이번 시리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해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다윗만큼이나 억울합니다. 나도 다윗만큼이나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 받아주시고 나의 이 감정을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깊은 사귐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말 송구 영신 예배까지 20편 시리즈 갑니다. 우린 갈망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12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20편의 저자들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워가고 사귐을 배워서 밝아오는 2020년에 우리 모든 만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저 종교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정말 연인처럼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20편의 말씀 앞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지난 변화산 주제가를 고백하면서 주님, 내 인생도 잃어버린 퍼즐 조각과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전히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 노래합니다. 주님 나를 아시죠? 내가 정직히 솔직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죠?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부끄러움 속에, 부끄러움 속에 나가.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계시는 나의 주님. 우리가 노래할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 자꾸 넘어져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우리 주님 앞에
앞에 그 시편의 영성으로 나가십시다.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 우리 주님 앞에 정직히 솔직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깨진 나의 모습도 우리 부끄러움 많지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운 속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갈 같은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노래합시다. 자꾸 넘어져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괜찮을 때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의 삶이 괜찮지 않을 때, 나의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의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이 시편의 자자들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과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갈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친밀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이 일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그 친밀한 믿음과 사귐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만나의 성도들이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인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사귐의 노래로 사귐의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위에 이 교회 위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